오늘은 봄을 맞이하여 머리끈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사이즈는 예전에 만들어 본 것이고 오늘은 왼쪽 사이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옆에 라벨도 달아주어 파는 것 같은 예쁜 머리끈을 만들어 봅시다. 필요한 준비물과 재단 사이즈입니다. 원단은 가로로 길게 60cm, 세로로 10cm로 재단해 주세요. 이번에 사용한 원단은 20수 정도의 원단입니다. 제일 먼저 원단을 반으로 접은 후 중앙을 표시해 주세요. 중앙 표시는 삼각형 모양으로 살짝 잘라 표시해 주면 됩니다. 다시 원단을 반으로 접은 후 접고 접어 하나로 모아주세요. 그리고 고무줄을 가운데에 끼워줍니다. 끼운 고무줄을 기준으로 한쪽을 펼쳐줍니다. 반대쪽도 펼쳐주세요. 안쪽이 보이도록 완전히 펼쳐주면 됩니다. 안쪽끼리 마주보도록 하여 고정시켜줍니다. 이때 맨 처음 표시했던 중앙 표시를 이용하여 집게로 고정시켜주세요. 그 다음 끝부분 두 군데를 마주보도록 고정시켜줍니다. 이제 끝부분과 중앙 사이를 군데군데 고정시켜주세요. 양끝 5cm 정도의 창구멍을 제외하고 재봉해 줄 거예요. 지금 표시하고 있는 부분 안쪽이 창구멍입니다. 이때 둥글게 재봉하는 게 아닌 원단을 당겨 일직선으로 만들어 일직선으로 박아주세요. 창구멍 부분을 제외하고 재봉된 모습입니다. 이제 겉감이 보이도록 뒤집어 주세요. 이제 창구멍 부분을 막아줄 거예요. 머리끈을 반으로 접어 원단의 겉부분끼리 맞닿도록 합니다. 고무줄을 당겨 창구멍 부분을 모두 꺼내주세요. 일자로 쭉 재봉해줍니다. 이 부분은 원단을 당겨도 일자로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약간 둥글게 재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원단을 양옆으로 쭉 당기면 고무줄이 쏙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창구멍의 시접 부분을 안으로 접어줍니다. 이때 라벨을 달아주세요. 라벨을 달면 가게에서 파는 것 같은 효과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창구멍 부분을 쭉 재봉하면 끝입니다. 바늘은 오른쪽 끝으로 위치시켜 주세요. 재봉이 다 끝난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봄을 맞이하여 예쁜 머리끈 하나 만들어 보세요.